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금숙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, 무뼈닭발. 무뼈닭발에다가, 그 다음에, 저거. 뭐라 그래요? 맨날 이렇게 생각이야. 주먹밥. 예. 주먹밥하고, 마늘하고, 고추장. 찍어 먹어볼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무뼈닭발이다, 여러분. 치즈를 좀 뿌렸어요. 한쪽에다가 매콤하게 했는데 과연 여러분 맛이 어떨까요? 치즈 뿌렸어요, 여러분. 모짜렐라 치즈. 청양고추 여러분, 고춧가루, 마늘 많이 넣었어요. 떡도 마늘하고 잘 어울리네. 맛있다, 여러분. 제가 직접 했어요. 무뼈닭발이 쉽네요, 여러분. 뼈 있는 것보다. 맛있어, 여러분. 이쪽은 모짜렐라 치즈 들어간 거고, 이쪽은 안 넣은 거거든요. 요즘 안 넣는 게더 맛있다. 어차피 매콤한 거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.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모짜렐라 치즈 묻혀서 드시오.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. 맛있다. 국물 닭발. 국물이 이렇게 해봤어요, 여러분. 좋아요.
빠져나가고. 보이시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다. 시작. 좋아. 닭발을 올리고 잘 보이죠, 여러분? 자, 여러분이 잘 보이셔야지. 덥다. 더워. 아, 여러분, 왜 덥나 했더니 매운 거 먹으니까 덥네. 야, 더워요, 더워. 은근히 매워요, 여러분. 청양고추 구운 거를 깨방해놨어요. 일반 고춧가루 넣고. 그때는 덥네. 어우, 속에서 여러분 매운 게확 올라오나 봐. 이거 먹고, 여기다 여러분, 좋아하는 사람 밥 대표 먹어도 되겠다. 바로 올리고. 와, 크다. 오. 아우, 배부르다. 배불러. 마늘 잘 어울린다, 여러분.
이제 쌀떡이 여러분. 아우, 배불러. 아우, 여러분, 오늘 무뼈 닭발 국물이게 자작자작하니 해서, 어우, 여러분, 너무 맛있어요. 거기다가 쌀떡볶이 그것도 좀 넣고, 그리고 주먹밥 김 많이 무쳐갖고, 여러분 맛김 많이 무쳐갖고 해서 여러분 다 먹었어요. 아우, 너무 배부릅니다. 여러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, 여러분.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여러분, 안녕. 잘 먹었습니다.